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전 사업을 한번 하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. 가구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네이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집에 이제 전세대금 다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꼭 유명한 회사를 가서 6개월 이상 있어야지만 이제 은행에서도 신용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이버에 이제 급하게 들어갔는데 계약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갔어요. 여러 가지 조건들을.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연봉도 한 1,000만 원 이상 깎이기도 했고 직급도 이제 없이 들어갔는데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보장될 것처럼 이제 면접 때는 되었는데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6개월 뒤에 이제 그 저랑 얘기했던 그분도 없어지고 그냥 나이 많은 디자이너로 떨고롱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후배들 옛날에 제가 뭐 디자인은 이런 거야, 디테일은 이렇게 잡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친구도 옆 팀의 팀장이었고 그것도 몇 명씩이나. 그런데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. 회사를 나가게 되면 은행 대출을 갚아야 되니 나갈 수도 없고 옆 친구들한테 보면은 내가 좀 인생을 잘못 살았나? 뭔가 크게 잘못했나? 이런 좌절감도 들기도 하고 옆에 있는 후배들은 예전에 그래도 팀장으로 모셨던 실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옆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도 민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한 1년 반, 2년 가까이 겪었죠. 네, 내가 이 포토샵의 어떤 기능공처럼 전략하에 있는데 지금 이 10년으로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나머지를 정말 살 수 있을까? 우리 한나 주아를 내가 키울 수 있을까? 근데 제가 뭐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나 막 이런 거 보면요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. 그게 이제 대학원 갈 준비를 해서 학점은행도 준비하고 대학원도 준비해서 대학원 합격증을 받자마자 사표를 냈거든요. 좀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근데 계속 디자인이었거든요. 그 중심이 계속 디자인이어서 디자인 대학원에 들어가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됐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기술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도 있으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.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유리하지 않는 불리한 상황으로 아주 오랫동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삶이라는 거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이 꼬였다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기본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기회는 또 언젠가는 큰 기회든 작은 기회든 언젠가든 또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때는 너무 막 그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막 벗어나려고 막 너무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기본기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단련해보는 시간? 저는 좀 그 시간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싫었어요. 저도 그 시간은. 솔직히 저도 뭐 가서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건 아니어서 그냥 본인이 마음이 끌리면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저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구두 디자이너였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갖고 있었던 그 동경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내가 상상하는 거,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눈앞에서 펼쳐보일 수 있다는 컴퓨터 그래픽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동경으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. 굳이 미국을 겨냥한다기보다 그 주변에 캐나다나 뭐 호주 이런 데도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캐나다 밴쿠버에도 스튜디오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실력을 쌓고 그쪽 캐나다를 가서 캐나다에서 또 실력을 쌓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는 게 가고 싶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그 가장 빠른 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였어요, 솔직히. 저도 30살 때 지원을 하면서 뭐 언어에 대한 걱정이 없었겠어요. 특히 저는 애니메이터에 있었어가지고 캐릭터의 정확한 발음을 표현해줘야 되는 게 제 일이라서 그 영어의 발음이나 뭐 입술 모양뿐만 아니라 혀의 위치, 치아의 높낮이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영어 발음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경우였거든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영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
근데 제 첫 회사가 텍사스에 있는 회사였는데 여기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리고 물론 한국인 지인도 없었고 영어를 만약에 언어를 배우겠다 그러면은 좀 뭐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본인을 좀 오지에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서 좀 절박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열심히 해도 나는 2, 3년 뒤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몰라.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. 부장은 자기는 그냥 와서 처음서부터 해서 그 시절에는 종신고용이 대세였으니까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종신고용 평생 직장 가는 좋은 일자리 자체가 많이 사라진 시대이고 그때처럼 일할 수도 없다랑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서 고생해서 욕먹으면서 이 사람 밑에서 버틴다고 반드시 내가 좋은 어떤 자리에 가겠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20, 30대는 알아요. 저는 사람들이 삶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딱 하는 그 순간만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다 방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심지어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회사를 다니는데 이 부서 일은 나하고 안 맞아. 이 상사는 나하고 안 맞아. 이 상사가 시키는 일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. 그럼 이거는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방황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방황도 인생이거든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능 PD로 드라마 PD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며 살아왔지만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는 몇 년간 드라마를 못했던 시기예요. 왜냐? 회사에서 유배지를 보냈거든요. 자,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. 유배지를 보내고 내가 원치 않은 직종에 가서 원치 않은 부서에 가서 원치 않은 일을 했었어요. 자, 그럼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? 아니에요. 그 일을 할 때 나는 가장 나답게 살았어요. 자, 그럼 어차피 회사에서는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켰어. 자, 그러면 근무 외 시간에는 나는 뭘 할까? 근무 외 시간에 책을 읽고, 멍하니? 이따가 글을 쓰기도 하고,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, 그 시간이 나한테 너무 좋았거든요. 지나고 나서 보니까. 유배지에서 똑같이 시간을 보낸 두 김민식이 있는데, 한 김민식은 계속, 왜 사장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런 자리에 보냈을까? 계속 몇 년의 세월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에 차서 내가 그때 왜 파업을 했을까? 왜 내가 노조 일을 했을까?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과 이런 일도 있네. 그래 뭐 이것 또한 방황하는 이 삶, 이 드라마 PD라는 현업에서 쫓겨난 이것도 내 인생이지 뭐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산 누가 더 알차게 삶을 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방황 그러면 왜 나는 내 자리를 찾지 못할까 방황할까라고 하는데요.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. 거기 또한, 그것 또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삶의 기준을 너그럽게 내 삶의 기준, 나는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삶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것만 내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품었으면 좋겠어요.